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 송금을 과연 이화영 전 지사에게 보고 받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뭔가 증거, 팩트를 가지고 한 장관 얘기처럼 반박을 해야 될 텐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반박은 다 이미 다 했잖아요. 네네. 대장동 건도 그렇고, 뭐 이 건도 그렇고. 확인 다 했죠. 예, 본인은 뭐 이제 상관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역으로 검증을 해보면 네. 상식이 안 맞는 게좀 많이 어떤 겁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업무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아랫사람들한테 맡기고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보고만 해. 이런 스타일로 일을 처리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꼼꼼히 챙긴다는 거죠? 예. 그런 인물이 그러면 최측근인 정진상이 하는 거를 전혀 몰랐다? 네. 그것도 뭐이 사소한 건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건 사소한 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 최대 그 당시의 사업. 이 건을 그런 식으로 막 진행하는데 자기가 결재도 중간중간에 해주면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스타일도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고, 지금 대북 사업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북 사업은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지사 하던 시절에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평화부지사한테 맡겨놓고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예,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나한테 보고만 해. 이렇게 과연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평상시 그분의 업무 스타일하고 너무 네. 상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역으로 이제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몰랐다. 이거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또 증언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하면 결국은 이제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민주당의 길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단일 대우가 좀 흔들린다, 금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비명계는 또 비명계 길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지금 현재는 조용할 거예요. 특별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네. 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의 계파가 돼서 네.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부분의 판단 이런 부분에서 몫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일 대우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민주당에게 좋은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임의 원래 목적처럼 정말 민주당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참석을 안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참석을 했거든요. 네. 끌어안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명계라 하더라도 최대한 본인이 노력해서 안고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런 모습이 계속돼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